오늘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그 부르짖은 그 음성이죠.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고통당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들이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종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저녁이 되면 쉼을 누릴 수가 있죠. 품꾼들도 동일하죠.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삭을 받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욥의 상태는 그 희망이 그 안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낮은 낮대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또한 밤이 되면 자기의 그 종기를 통해서 아파하는 그런 밤을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까지 이 피부병에 대한 그런 진전은 없죠. 그래서 밤만 되면 이 피부병은 더 극심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욥의 그 극심한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욥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극심한 고통이 끝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욥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내가 바다 괴물쯤 됩니까? 왜 나를 표적 삼아 괴롭히고 나에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어떤 날 밤에는 아픔 가운데 참고 겨우 잠들어가지고 쪽잠을 잘 때 그때도 나에게 겁을 주고 환상을 주셔서 꿈으로 나를 또 깨우셔서 괴롭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시는 저주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긍휼 베푸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음을 알길 원합니다. 15절 말씀,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주실 거면 아예 죽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이 동일한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8장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고난당하며 고통 가운데 그할 때에 그때 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이 한낱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로 이 말을 사용하였고 지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한낱 인생을 이렇게 크게 보시고 나를 표적삼아 공격하시고 저주를 퍼부십니까?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속히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늦으면 저는 이미 죽어 흙이 되고 없을 것입니다.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금 싸우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욥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꿇어 엎드리고 원망하며 따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고난과 극심한 시험 가운데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매어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해답을 찾기 위하여 구하며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자신을 용서하며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해답을 얻으려고 엎드려 부르짖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해답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 해답,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